자, 이번 시간에는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요, 보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좋은,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적어지는, 예, 그런 이 문법을 살펴볼 겁니다. 예,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1.py라고 하는 이 파일을 그대로 저는 duplicate해서 복사해서 2.py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2.py라는 이 코드를 제가 좀더 편리한 문법으로 변경을 해보겠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위에다가 그냥 두고 요 밑에다가, 자, 요거는 우리가 참고 삼아서 둘 거니까 이 부분을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처리를 해주시면, 예, 이걸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아톰을 쓰고 계신 경우라면 이렇게 코드를 쭉 선택한 다음에,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라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Ctrl 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주석이 자동으로 딱 생겨요. 다시 누르면 주석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고 또 누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주석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주석 처리를 했고, 자,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앞에다가 샵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while이 아니라 fo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법이 등장합니다. for. 자, 그리고 이 포에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네모, 그리고 in 네모,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네모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무언가 온다라는 건데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문에 중간에 in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in 뒤에는 컨테이너가 옵니다. 자, 여기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 반복문이, 뭐랄까요, 실행될 때마다,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 리스트에 담겨 있는 각각의 값들이 여기에 있는 이첫 번째 네모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멤버, 그리고 제가 요것을 한번 프린트 멤버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egoing reach graffiti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자, 그것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이 포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규칙이에요. 약속입니다. 즉, 여러분이 포라고 적어주고 in 뒤에다가 처리하고자 하는 값이 담겨있는 컨테이너를, 이 맥락에서는 리스트를 이렇게 위치시켜주고, 그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들을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꺼내는데, 그 꺼낸 값을 in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담겨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문법이 바로 for in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그냥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약속에 따라서 member라는 변수를,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멤버라는 변수의 값을 egoing이었다가,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 리처였다가, 그 다음에 실행이 될 때는 graffiti로 바꿔주면서 더 이상 꺼내올 값이 없을 때 반복문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while 문과 이 밑에 있는 for 문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for 문은 위에 있는 while 문보다 코드가 훨씬 짧아요.
두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나 되죠. 그쵸? 그리고 밑에 있는 포문은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뭐랄까요? 부품들? 그런 것들이 이 한 줄에 모두 응축되어 있어요. 즉, 이제부터 반복문을 실행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반복문에 사용할 컨테이너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값 하나하나를 담아낼 멤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줄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즉, 반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한 줄에 응축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위에 있는 이 Y문의 경우에는 주석을 좀 풀어볼까요? 보기 편하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반복을 위해서 필요한 코드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반복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반복문이 다른 코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아주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커져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i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문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 블라블라 이런 코드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건 물론 코드가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 여기 중간쯤에서 요 위에 쭉 코드가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여기 사이에 그런데 누군가가 i의 값을 뭐 엉뚱하게 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썼어요. i를 egoing 뭐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어때요? 중간에 누군가가 작성한 그 코드로 인해서 이 i의 값의 의미가 처음에는 반복문의 초기 값이었는데 중간에는 i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변수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y문은 이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만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죠.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문에 사용되는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어떤 문법적인 요소로 응축시켜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런 포인문처럼요. 자, 그래서 이 포인문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러한 while문에 비해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예쁜 말이 있어요. sugar라고 얘기합니다. 문법적 설탕이라고 표현해요. 설탕처럼 달콤하고 예, 설탕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써보고 싶은 예,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코드라는 뜻에서 이 문법적 설탕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개발자들은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포문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인문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러한 문법적 설탕은 이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언어가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들 지원해요. 하지만 while문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while문을 익혔다. 그러면 거의 모든 언어에서 여러분들의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문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것이 컨테이너, 즉 어떤 값들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문법적인 설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이 while문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값이 무엇이건 간에 여기의 값이 true 아니면 false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사용 범위가 훨씬 더 많은 예 그러한 이 문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컨테이너를 쓰는 경우에는 포인문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while문을 또한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면 모르겠네요. 예, 포문이 더 편리하고 while문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예, 수업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길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포인문을 제가 루비 버전으로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자, 여기 있는 1.rb의 내용을 자, 카피해서 2.rb라는 파일로 만든 다음에 예, 그 내용을 한번 루비에서 포인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i 같은 거 지저분한 것도 이제 필요 없죠. 자, 다 싹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while이 아니라 for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자, in 뒤에는 여러분이 탐색하고자 하는 담겨있는 컨테이너가 오고 그 앞에 member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변수 이름은 뭘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put 뒤에 그냥 깔끔하게 member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문법적인 설탕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